어떤 의도로 누가 지시했는지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군 특별수사단장이 임명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다음 주부터 일단 한 달 시한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군의 정치 개입 금지를 제도화할 특별법도 추진됩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군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특별 지시 하루만으로 창군 이래 첫 독립수사단입니다. 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채 군 검사 등 30명 규모로 구성되고 활동 시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번 주 이제 인선을 좀 끝내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공정하고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는지 실제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갖게 됩니다. 군은 정치 개입 금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관이나 지휘관,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